오늘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사람인데 나타난다고 해서 다뤄볼 수밖에 없겠네요. 국힘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월화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동훈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중론인데요. 재밌는 건 들려오는 얘기로 한동훈이 사석에서 윤석열을 그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욕설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뭐 옛날부터 깨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 간이 얼마나 작으면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 새끼라 그래야지 무슨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 정치기 쌓여져 있었네. 아 멧돼지를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쫄아 있는 거네요. 눈치 보는 거네요. 세게 나와야지 홍준표처럼 이 새끼 깜도 안 되는 자식이 뭐 자식이 놈이 새끼 이 정도 나와야지 그분 안 쓴 게 다행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한동훈이 윤석열과 각을 세우려고 접목되니까 짜고 네. 있는데 여전히 좀 무서워한다 하는 걸 그런 발언에서 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도 자기 입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만약에 당대표 안 나오면 잊혀진 사람이 될 텐데요. 그렇죠. 사실상 없어진 사람. 그럼요. 그렇게 사진도 찍고 싶을 텐데 잊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되니까 살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어 나오는데 많은 견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일단 윤석열의 견제, 그 사람의 견제. 네. 그 사람의 견제. 우리 주변에서 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홍준표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견제 엄청 맞겠죠. 한동훈은 내부 총질을 당한 적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요거가 상당히 아플 거예요. 사실상 국힘당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치는 게 더 괴롭거든요. 아프고 그렇죠. 고통스럽고 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심리적 충격이 더 커요. 그걸 이제 내부 총질이라는 건데 네. 한동훈은 여태까지 내부 총질을 잘 당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없죠. 다 우쭈쭈쭈 이렇게 네, 검찰 내에서도 뭐 내부 총질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윤석열에게 충성을 바쳤으니까 그 뒤에 총선 때까지도 계속 우쭈쭈만 해줬지 심각한 내부 총질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당대표로 나서면 홍준표로부터 시작된 이 살벌한 내부 총질을 겪게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한동훈 머리털이 원래 없구나. 네, 어떻게 될지 네. 네,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이게 버틸만 할까요? 한동훈 입장에서? 그래서 뒷배가 많이 붙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조중동이 확실하게 밀어준다든가 또는 여러 세력들이 동참해서 한동훈을 띄워준다든가 이 정도 돼야 조금 그 사람이 아니라 네, 그놈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굉장한 용기네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거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네. 그분이라고 하고 싶었겠지. 좀 뭔가 뭐 세 보이려고 그 사람 그랬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이고 쫄았네 저거.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왔어요. 네, 네. 맞아요. 노력을 아이고. 하고 있네요. 한동훈이 어쨌든 그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네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네, 저는 윤석열이 한동훈이 나타나면은 어떤 또 분노를 느끼게 될지 그런 것도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밥 먹자고 네. 한 것도 다 거절당하고 네. 얼마나 부글부글 하고 있겠어요? 네. 그럼 이제 한동훈이 출마하면서 윤석열을 까게 될 건데 그렇죠. 공식적인 말은 다 그거일 텐데 그렇죠. 윤석열이 이거 가만히 둘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그 말투로 까는 거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네. 아,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는 네. 정신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